내 앞에서 그만했으면 하는 행동. 그한아그 앞에 인트로 부분 따라하잖아. 어 아, 그거 너무 싫어. 오늘 또 스쿼트로 진짜 싫어. 솔직히 친구들한테 내 욕한 적 있어? 2만 원. 얼마 냈어? 뭐 이렇게 많이 내? 궁금하니까. 나 욕한 적 있어? 많지. 아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교 CC로 시작해서 20살 때부터 지금 7년 차 커플입니다. 오늘 얘기했던 거는 여기서 끝내기로 약속하고. 내가 먼저 뽑을게. 솔직히 내 첫인상 어땠어? 만 원. 여기서 올인하고 싶지 않아? 아니, 나돈 많아가지고. 하나, 둘, 셋. 뭐야? 아니, 궁금해 할것 같아가지고. 또 첫인상. 제일 이쁜 애중한 명이었어. 뭐야? 후보 중에 한 명이었어. 1등이 누군데? 1등이 혜빈이지. 만약에 다른 애랑 사귀고 있었으면 걔한테 1등이 하는 거지. 너는 어떤데? 성동이 아들 닮았다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준이. 닮았어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냥 그래. 그때 안 좋아했으니까. 나서 안 좋아했어. 첫눈에 반했다는 그런 상상하지 마. 기분 상했어? 아니. 다음 거 이제 뽑을게. 누가 먼저 꼬셨어? 12,000원. 이건 정해져 있는데 어쩔. 니 입으로 듣고 싶어가지고. 5,000원. 8,000원. 아니 당연히 너지. 계속해봐. 아니. 계속해봐. 아니 팔짱 풀어라. 팔짱 풀어라. 알았어. 관심 없는데 막 어? 새벽 3시에 전화해가지고 막나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어? 막 그렇게 하고. 준이 닮았다는 얘기 했잖아. 준이 닮았다고 한 다음날 프로필 사진을 준이로 해놓고 아니. 준이가 너무 좋아라고 해놓으면은 누가 아니. 꼬신 것 같아? 아니 오해하지 말라니까. 나는 그 전에도 해놨어. 준이 닮았다고 나한테 카톡 보내고 다음날 바뀌었어. 준이 너무 좋아해서 성동일이랑 같이 사진 찍고 있는 그 성동일 어쩌라고. 그분 배우님이랑. 조용히 해. 내가 알았어. 먼저 뭐라고 내가 꼬셨어. 안 내가 하고. 꼬셨어. 알았어. 알았어. 때려도 돼요? 고백 멘트 기억나? 만 원. 하나, 둘, 셋. 얼마야? 만 원. 안 써볼게. 나 근데 기억 안 나, 혜빈아. 이별 멘트 기억나러 갈까, 이거? 통화롭잖아. 덤덤하게. 집에서 조용히 받아야 된다고. 나 그때 책상 아래에서 받았다. 얘들아, 뭐해? 이랬어. 아, 친구랑 술 먹고 있는데 집 들어가는 중에 전화해봤어. 그래서. 아, 근데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도 생각나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일단 이렇게 친구 사이보다는 우리 좀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가지고. 이 생각은 어때? 제꺼. 나의 아름다운 추억이. 큰일 났다. 오늘 우리 며칠째인 줄 알아? 15,000원. 하나, 둘, 셋. 이러면 얼마야? 세보고 말하라고. 2,406. 핸드폰 어딨어? 7인가? 확인해봐. 핸드폰 어딨는데. 다음 질문 갈게. 너무 좋아. 난내 앞에서 그만했으면 하는 행동. 15,000원. 나 궁금하다 이거. 딱, 뭐, 딱히 없어가지고. 11,000원. 술 먹고 연락 안 되는 거 이제. 집에 들어간 건 확인이 됐어. 근데 나 잘게, 뭐 할게 이런 연락이 없고 그냥 바로 이렇게 잠들잖아. 걱정이 되잖아. 근데 네가 만취해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쭈쭈바 싸먹다가 막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쉽지 않은데. 아니 들어봐.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잘 지켜지고 있으니까. 어? 술안 먹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다 들리게 이제 일부러 말을 하는 거야. 뭐 굳이. 아난 괜찮은데 굳이 하나 고르자면 내가 이 콧구멍 벌렁거리는 걸 못했잖아. 안 돼, 이건 안 돼. 근데 이렇게 나 잘하는데 이래서 보여주잖아. 이 친구는 벌렁거리는 거안 찍나요? 아니, 아, 이거 다 내면 보여주나? 아니, 아니.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지 마. 가끔. 진짜 같잖아. 진짜 싫어. 그건 싫어. 아. 알았어.
노력해. 뽑아봐. 뽑을게. 응. 시끄러워. 나 원래 혼자 본 적 있어? 2만 원. 그 비싼 거 찍지 말고 난 보면 본다 해. 근데 뭘 봐? 아니 난 몰래 혼자 본 적 없어. 그러니까 뭘 봐? 아니, 몰래 혼자 어? 대놓고 봤나 그럼? 아니 네 그럼 나 쳐다볼게. 나 열 개 숨기는 거 있어? 안 궁금해. 대답하기 싫어서 안 된 거 같은데. 말하기 없어. 지금 이미 끝났잖아. 쌈노잼인데? 대기야말로.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가장 변한 점. 2만 원. 하나, 둘, 셋. 만 원. 나도 만 원. 먼저 말해. 근데 나는 여보가 바뀐 것보다는 내가 바뀐 게 많지. 좀 맨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려고. 지금은 그냥 나다워졌지. 내가 반한 모습은 이렇게 막 시크하고 막 미니 막 이러면서 계속 만나면서 계속 막 나한테 브리브리 막 이러고. 아, 이거 괜히 돈 냈다. 처음이랑 똑같아요. 처음 이때도 이렇게 빙구 같은 매력이 그대로 있었어. 항상. 빙구 같다니. 귀여운 표현이야, 되게. 알았어, 빙구야. 해. 이제 뽑겠습니다. 프로포즈에 대한 판타지 있어? 12,000원. 이제 우리 남은 프로포즈는 약간 청혼이나 그런 거겠지? 그치. 하나, 둘, 셋. 6,000원. 만 원. 역시 더 많이 냈네. 더 많이 낼 줄 알았어. 자. 펜이랑 그 수첩 좀 주세요. 아, 이건 내가. 그대로 안 할 거잖아. 영상으로 또. 확인할게. 난 그래. 그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프로포즈? 알이 굵어야겠네 그럼. 아니 뭐 그것 하기보다는 이제 사진 찍어내 막 인스타 감성이 나와 그러면 합격. 좋아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렇지. SNS가 문제라니까. 뭐봐. 옛날에 아,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나? 어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자기가 원하는 프로포즈 있어요. 혜민이가 해주는 거면은 되게 약간 적극적이고 그런 느낌이죠. 뭐? 그런 거 보여주면서. 뭘? 자산이라든지 그런 거 경제 능력을 이게 준비되어 있어 뭐 그때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이러면서 나는 진짜 난 집을 2대 8로 해도 좋아. 혜빈이가 2가 팔... 나야? 아니 8이 나야? 난 2. 난 그런 거 너무 좋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절 세 번씩까지 혜빈이 방향으로. 아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면 아니야 괜찮아. 뭐가? 많이 먹은 거 알고 있어. 아침밥 차릴 수 있어? 할 수 있지 그러면서 해줄 수 있지. 나를 만나고 잃은 것과 얻은 것. 2만 원. 얼마? 나는 13,000원. 아, 듣고 싶어서 전했어. 그냥 뭐 얻은 거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정서적 안정감? 그치, 왜냐면 이제 내가 막 솔직히 막 혼자 이제 있으면은 좀 막 외로워하는 것도 심하고 좀 작게 우울해지는 것도 있잖아. 근데 이제 같이 있으면은 이제 막 이렇게 안아주면서 왜 울어 갑자기? 그래 나는 그냥 내 편 생긴 게 좋아 솔직히. 내 편? 뭐 오늘 막 이런 일 있었어 막 속상한 일 있었어 이랬는데 막 여러분은 막 그래 혜빈이가 잘한 거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도 계시면 그때 되게 고맙더라고. 왜 울어? 바보같이. 몰라. 닦아주고 싶은데. 안 돼. 화장실 오자. 화장실 좀 간대. 나도 얻은 거는 영원한 내 편? 그런 것도 있고. 정서적인 안정감도 되게 크고. 혜빈이 때문에 못 해본 것도 되게 많이 경험하고. 솔로들은 그런 거 못 하거든. 그런 거 못해. 악플 막 타다다다. 그럴 땐 글램 이용하면 되니까. 어, 좋아. 먹을게. 응. 끝나기 전에 정말 궁금했던 것 물어보기. 2만 원. 난 2만 원.
너 많아? 어, 나 많아. 왜? 뭐? 물어보고 싶어서? 오래 만났잖아. 주변에서도 막 많이 물어볼 거야. 결혼 언제? 결혼 언제? 그러니까 어, 우리도 많이 물어보지. 오래 만났으니까 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까. 그걸로 내가 뭐 말하고 싶었던 건데? 어? 부담감을 가질까 봐 걱정돼, 여보가. 당장 안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사귀기로 했고 남자가 이제 집을 해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막 우리 막 결혼 막 언제 해? 막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솔직히 같이 이제 지내고 싶은 게 더 크지. 같이 살고 생활하고 싶은 거.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제 그게 이제 너한테는 질문이 막 너 언제쯤 되냐? 어? 그럼 언제쯤 되냐? 부담을 가질까 봐? 어 그런 식으로? 부담을 가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돼 나도. 내가 준비되었을 때 그때 결혼해야지 하는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결혼 못할 것 같기도 해. 그래가지고 내가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약간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내가 좀 당당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정도 노력하고 있지. 약간 좀 구체화시키고 싶어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 싶어서.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부담감을 느낀다고. 난 말했잖아. 2대 8. 내가 팔? 어, 혜민이 팔. 그러네. 열심히 준비해볼게. 응.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 뜯어볼게. 이거 마지막 하나만. 나 사랑해? 우린 아니면 다. 어. 왜 웃기냐? 왜 웃기냐? 준비됐어? 준비됐지. 하나, 둘, 셋. 사랑하지. 우리 혜민이 사랑하지. 내가 했잖아. 그래서 얼마 없지만 사랑하니까 만나지. 그래 그게 다야? 응. 얼마나 사랑해 그럼? 사랑만큼 땅만큼. 되게 잘한다. 나도 그런 걸 잘해. 오빠 왜 물어봐서. 나 얼마큼 사랑하는데? 이만큼 빼고 다. 아. 카드 찢어버려.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2019년 잘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제 20년도 그 후에 또 쭉쭉 또 잘하자. 나도 앞으로 이제 신뢰할게. 어. 안 믿었었던 걸 이제 믿고 믿고 맡기고 그리고 약속한 거 잘 지키고 있어. 알았어. 약속. 아, 약속. 앞으로 살아봐. 사랑해. 엿 먹어. 알았어. 우리가 이제 오래 만났잖아. 이 정도는 좀 넘어가도 되지 않나 하는 기념일 같은 거 있어? 난 없어. 난 다 챙기고 싶어. 막 달마다 막. 어? 아, 나 근데 아 챙기기 싫어 이런 느낌은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아.